이번에는 최상병 특검 보셨어요 혹시? 그거 왜 안 해주는 거야? 귀새끼들이지 진짜. 아니 잠깐만 이제. 아니 왜 안 해주는 거야? 지네 조카가 지네 자식이 그렇게 됐다면은 밝히고 싶지 않아? 그리고 해병이라는 특검, 아니, 잠깐만, 해병이라는 사병이 죽음이야. 왜 죽음에 그 특검을 안 할 이유가 뭐냐고. 참. 윤석열 대통령님이 특검 거부를 할까? 하잖아. 아니 이번에 또 받았잖아요. 또 할 거야. 또 거부? 왜요? 왜 계속 거부하는 거야, 선생님? 그 해병대 사단장 있잖아. 임성근? 거기하고 아마 집안이나 뭐 이런 게 연결이 되어 있을 거야. 그러니까 그 친구가 다치면은 안 되니까 청와대에서 감싸는 거잖아. 그 감싸는 게 그게 어딘가 윤곽이 나왔기 때문에 특검을 하자는 거 아니야. 그냥 일개 사단장이고 뭐 해병이다. 사단장 하나 목 날리는 거 국방부에서도 일도 아니잖아. 근데 나라님 내외간에 거기 가족관계들하고 분명히 내력이 있을 것 같아. 그러니까 거기 보호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커진 거지. 그냥 날렸으면은 총 책임을 묻고 그 사단장이 옷을 벗는 게 그게 맞는 그림이었는데 그 친구를 갖다 사단장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청와대에 분명히 개입이 있었을 거예요. 분명히 집안 내 아니면 가족 간에 연결의 인연이 있을 거예요. 그게 지금 커진 거야. 왜 특검을 안 하는 거야? 특검을 안 하는 자가 범죄자다. 윤통 지가 얘기해 놓고. 그 전에. 맞아.